어디로 가는 거였지? 우리 일출 보러 하나로 떠나요. 갈게요. 레오 형, 어. 혹시 피곤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어, 말해요 형. 알았어 알았어. 제가 운전을 이렇게 또. 가자 가자 갑시다.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. 7년을 봤는데 자기소개라니. 바보. 차 타고 가는 거 오랜만 아니야 다 같이? 4, 5년만 아니야 진짜로? 그러니까 사이가 워낙 틀어졌어 여기. 너 예능 하더니 진짜 많이 웃겨졌다. 판단하지 마. 우리 여섯 명이서 차 탄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? 한참 됐지. 몇 년 됐을걸? 근데 그때는 되게 차가 커 보였는데 혁이가 커져서 그런지.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더 작았어 몸들이 다. 맞아 그건 인정. 유출을 같이 보러 간 적이 없구나.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러시아에서 우연히 호텔 창문이 열어놓고 잤는데 일출이 있었어. 그때 내가 느낀 건 내가 태어나서 일출을 본 적이 없더라고. 태어나서? 어, 아예 없어. 야, 너 진짜. 우리 옛날에 정동진에 일출 보러 가지 않았어? 근데 실패했어요.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. 그래서 CG로 하기로 했었잖아. 나 홍빈이랑 일출 둘이 봤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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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까맣네. 이렇게 리얼리티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. 근데 나는 빅스 다이어리가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. 그래도 사실 이제는 약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지 않아 이제? 솔직히 나는 우리 팬들밖에 생각 안 나.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이랑. 그건 사실이긴 하지. 맞아, 우리 멤버들이랑 팬들밖에 생각 안 나. 도착했습니다. 뭐 좀 먹고 가자. 오랜만에 뭐 방송하는 것 같아. 날씨가 좋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하면서도 떡만두 라면 하나 추가해 주세요. 옛날 돼지고기 김치찌개 주세요. 라면 먹을까? 아, 육개장 먹을까? 떡만두 라면 먹을까? 아, 뭐 먹지? 육개장 먹을까? 라면 먹을까? 와, 잘 나갔어. 떡만두 라면이랑 충무김밥 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이렇게 휴게소에서 뭐 다 같이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. 근데 약간 어색해. 약간 그치? 방송도 아니고 아니, 매니저님들 없고 약간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니까. 진짜 뭔가 국내 휴게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. 진짜 데뷔 초. 하나 꼭 넣어주세요. 뭐냐? 여러분 라면 먹고 싶죠? 아니 우리 팬들은 맨날 밥 안 먹고 왔대. 언제쯤 밥을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. M카 때도 우리 MC 볼 때도 안 먹었다고 했어.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. 다음에 밥 먹는 시기를 물어봐야겠어. 아니면 다 같이 한번 회식 느낌으로 밥 타임을 한번. 근데 나는 진짜 행복한 게 이거야. 예를 들어서 그냥 길거리 같은데 여섯 명이 지나가면은 키도 크고 다 잘생기고 되게 막 든든한 그런 게 너무 좋았어. 팀부심? 어, 팀부심. 약간 오그라들긴 하지만 내가 공감되는 게 있어. 팀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 우리가. 엄청 이게 높을만 해. 엄청 크더라고 이게. 요즘 그래도 뭔가 옛날엔 안 그러는데 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아련한 게 있어. 뭔가 돌아보게 되는 옛날 생각을 하긴 해. 나 얼마 전에 가사를 썼잖아. 이제 멤버들 막 생각하면서 쓰는데 나 혼자 울었어 그거 쓰면서. 맞아, 저 얘기 했었어. 아, 연차가 생기면서 주변에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막 활동기에 대한 고충을 막 저한테 상담하거나 털어놓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런 멤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그런 적이 딱히 없었거든요. 너가 그렇고. 다 휘어잡으니까. 근데 어쨌든 저는 상대적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우리 멤버 우리 멤버 우리 형 우리 형 아직 그게 있어가지고.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그런 게 깔끔하잖아.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난 되게 멤버복이라고 해야 되나? 사람 인복이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죠. 그리고 하나 또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다 지금 까먹었어. 아 뭐지? 그래 잘했어. 귀여워. 우린 널 항상 보듬어주잖아. 그래, 잘했어. 인형해봐. 일단 다른 형들 얘기하고 계세요. 우와 다 왔다. 진짜 와버렸어. 와 바다야 바다. 고생했습니다. 내립시다. 고생했습니다. 이런 데 왔으면 한번 좀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? 와 바다로 떠나자. 어디 깨져서 오면 안 돼. 오 진짜 울었나 봐. 저기 모래 온 거 같은데? 오 진짜 울었네. 제일 크다. 아, 얕은데? 야 진짜 추운 건가 보다. 가자. 야 그래도 돼? 아직 먼 거 같아 근데.
그러게. 너무 엄청 추워. 빨개져야지 그때부터 또. 서해 바다는 좀 자주 본 감이 있는데 동해 바다는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. 아 진짜? 또 언제 엄청 또 추웠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? 제주도 어느 맛집 날 때? 제주도 어느 맛집 날 때? 진짜 대박. 그거는 누가 얼굴에 맞으면서 촬영했는데? 칼바람 맞으면서 했어. 그냥 많았어. 진짜 덜덜덜덜. 7년이었는데 뭐 없었겠냐? 우리가 아무래도 연차가 조금 쌓이고 생기면서 다 같이 고생할 일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. 그런 날들이나 기회가. 그러니까 레오는 걷기만 해도 고생인데 네. 이제 레오 형 큰 고생하네 오늘. 사실이야. 진짜 사실이야. 어, 야 저기 해 뜬다. 오, 오. 뭐야? 우와. 기가 막힌 타이밍. 오, 진짜 오, 해 뜬다. 진짜 뜬다. 우와. 새해에는 오늘 빅스가 행복했던 만큼 우리 별빛들이랑도 계속 행복하고 그리고 별빛들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스타라이트. 우리 별빛 사중에 하나 둘 셋. 이거 잘 나왔다. 와 예쁘다. 헐 다 같이 오랜만에 사진 찍는 거 같지? 새해 복 많이 받고 별빛. 가장 찬란한 20 계절 반은 너와 1818일째 빛나는 오늘 내일도 빛나기에 더 아름다운 오늘.